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영입니다. 자, 오늘 박주영 선임연구원을 모시고 한 달 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금방 가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중국 면세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설 연휴 때 조회수가 엄청났어요. 아, 다행이군요. 네, 글로벌 1위 면세점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들 봐주시고 또 포스팅, 제 블로그 포스팅 한 데도 댓글도 또 달아주시고 해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급하게 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채널K GPS 코너에서 우리 박주영 선임연구원이 메이투안 디앰핑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정규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박주영 선임연구원이 봤을 때 중요하다, 또 투자자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포인트들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코너 제목이 오늘 뭐 메이투안 못다한 이야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오전에 이제 메이투안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메이투안이 이제 음식 배달이 다음 부분인 이 식품 자파 부분인 커머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에 시간에는 그러니까 메이투안이 중국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한국 중국의 뭐라고 그랬죠? 중국의 배민 느낌이다.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뭐가 될 거냐? 그게 식품 자파의 배달 서비스가 될 거다. 요 정도까지 사실 말씀드린 거고 그럼 그 근거하고 전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박주영 선임연구원이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보고서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도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온라인 전체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침투율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전체 온라인 쇼핑 비중이 30%까지 상승을 했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흔히 그 리서치 리포트를 보면 침투율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침투율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침투율은 전체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소비되는 이 비중을 말하는 그러니까 온라인 시중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투율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 차트를 보시면 온라인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체 소매 판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여기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전체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중국의 이런 3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징동, 그리고 핀도도가 모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현재 중국 내에서는 이 음식료나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 자파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지금 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관심을 주는 이유는 이제 이 해당 시장이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20년 카테고리별 중국 소득 지출 비중을 나타낸 표인데 네. 보시면 음식료, 담배 전과 전체 연간 소비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그리고 여기 생활용품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 뭐 비내구성 소비재 같은 네. 뭐 예를 들어 샴푸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세제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6%인데 음식료 부분에서 이제 약간 뭐 서비스 부분 이런 거 제외하고 했을 때 약 30% 정도가 네. 이 식품 자파 소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소비 시장에서 매우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반면에서 이 해당 부분의 온라인 소비 비중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밑에 보시면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카테고리별로 전체 온라인 소매 판매 중에서 카테고리별 소비 비중과 증가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중 밑에가 이제 비중인데 네.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매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약 25% 비중 차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규격화가 잘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배송 문제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서 네, 네. 소비 온라인 소비 비중이 높은데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음료나 그다음에 주류 담배, 그 다음에
여기 식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비 온라인 소비 비중이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갑자기 그림 보니까 궁금한 게 도서가 생각보다 낮네요. 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네, 도서가 높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안 본다는 건가? 아 그렇게 근데 이게 매출액 자체로 하다 보니까 네네. 아마 좀 그런 아, 경우도 있지 않을까. 가격대가 저, 그러니까 낮으니까 네네네. 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책을 안 읽는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식품 잡화 부분이 전체 연간 소비 비중에서 높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온라인 소매 판매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이 좀 시장에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현재 중국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모두 이미 해당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뭐 오늘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주로 이렇게 다섯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 대형 플랫폼 업체들도 이미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최소 2개 이상의 플랫폼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을 좀 하고 있는데 메이투안이 조금 제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공동 구매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국의 중소형 도시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건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 시장 같은 경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 민감도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네. 이런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상품을 이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현재 중국의 이런 소형 도시에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핀도도하고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핀도도가 이제 전자상 거래 중국 3위 업체인데 네. 이 기업이 성장한 배경이 공동 구매 방식으로 그렇죠. 저렴하게 상품들을 구매하면서 중국 중소형 시장을 잡았었는데 이 기업 또한 지금 현재 같은 방식으로 이 신선식품 부분에서도 시장을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가장 이 해당 모델에서는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아하. 네, 현재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초익기여서 네. 특정 기업이 아직 뭐 어떻게 시장을 장악할지는 아직 현재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네네. 중국 그 부분도 있고 또 워낙 중국이 땅이 큰 거에 비해서 이 신선식품 배송의 이런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네. 한 기업이 중국 전역을 다 커버하기는 현재 네, 쉽지 않아서 좀 그렇죠. 부분적으로 좀 우위를 보이는 지역을 부분적으로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나눠 먹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부분도 예, 현재는 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투안 같은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현재 중국의 좀 다수 스타트업이 중국 대형 플랫폼들의 지분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현재 진출했는데. 네, 현재 가장 좀 성공한 사례로 좀 중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게 이 첫 번째 기업인데 네. 현재 텐센트와 징동이 지분을 투자했고요. 네. 그 이외에 뭐 알리바바가 투자한 이 두 번째 초록색 기업이다. 혹은 중국의 우버인 디디 출싱 산하 플랫폼인 이 주황색 기업도 다 현재 시장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진생 유시환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네, 여기는 텐센트하고 징동이 같이 지분 투자를 했네요. 네, 뭐 시기적으로는 같이 투자한 건 아닌데 투자를 받다 보니 계속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스타트업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현재 신선식품 플랫폼은 1, 2선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네. 이제 3, 4선으로 이제 저변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뭐 굳이 1, 2선 먼저 좀 하지 뭐 3, 4선까지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핀도도라는 기업의 성공을 사례를 보면은 네. 이 중소형 도시의 내수 시장을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크니까 네네. 또 중국이 그래서 뭐 회사 2015년 설립한 이후로 빠르게 5년 만에 중국의 3대 전자상거래 네. 플랫폼을 성장한 걸 보면은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 빨간색 기업 네. 또 현재 지금 연간 GMV가 2019년
대비해서 현재 20년에 약 400억 위안까지 빠르게 증가를 한 걸 보면은 이 모델이 해당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3배가 큰 거야, 1년 만에? 네. 야, 엄청나네요. 워낙 이제 네,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네. 저는 개인 근데 웨이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미 그 음식 배달 사업을 통해서 이용자를 많이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해당 플랫폼에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그 신선식품 부분을 따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이런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트래픽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 시장에 이 공동구매 시장에서 좀 우위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시장도 아무래도 자본력이 좀 우위에 있고 아무래도. 그리고 네, 그 트래픽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좀 수혜가 있지 않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아서 웨이탄이 좀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합정 연행도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아닌가요? 좀 많이 지나가야 될까요? 합종 영향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좀 계속 지금 초입 단계라고 했죠 시장 네네. 자체가 그래서 경쟁 오히려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국내에서도 기사가 나온 걸 저는 봤는데 이제 이 중국 정부에서 해당 기업들에게 네. 이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마지막 번째 있는 기업 다섯 개에게 지금 그 벌금 을 부과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냐면은 네. 최근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플랫폼들이 모두 가격 인하 폭을 대폭으로 인하를 하면서 네. 시장 중국 정부에서 우려하는 언급했던 부분은 이게 상품 원가보다도 낮게 팔아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시장을 혼란을 야기한다. 그렇죠. 본인이 얘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은 만약 이런 식으로 먼저 점유율을 가져간 나서 네. 가지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네. 현재 지금 이 해당 다섯 개 기업들에게 지금 모두 그 과징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는 좀 아무래도 플랫폼 업체에게는 부정적인 이슈이지만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 제도적인 아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중국에서는 대형 인터넷 기업이나 어떤 특정 IT 기업들의 시장의 과점화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독과점 규제를 많이 강화하는 차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일종의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건전한 경쟁이 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추가적인 뭐 인수합병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테니 시간은 아직 뭐 거기까지는 우리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흔히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이렇게 얘기하면 알리바바 그룹 홀딩 그리고 징둥닷컴 JD 미국에서는 JD.com 이렇게 표기하고 그 다음에 핀도도하고 이제 메이투안 정도를 이제 새롭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메이투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직은 그죠 아니죠. 네. 음식 배달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상거래 쪽으로 계속 신선식품이나 뭐 신선식품 쪽으로 네 그중 그쪽으로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아직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계 증시가 조금 약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혹은 중국의 IT 기업 뭐 주요 뭐 혁신 기업이라고 하면 알리바바하고 JD.com 뭐 핀도도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들보다 메이투안이 더 기회가 큰 게 아닐까? 아니면 더 성장할 여지가 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얘기를 끝냈죠. 네, 우선 알리바바, 징동, 핀도도랑 이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 본업 자체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
앞에 세 개 기업은 이제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이커머스 부분에 잘하고 있는 거고 네네. 메이타는 이제 배달 음식을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네 기업 모두 이제 이런 신선식품이나 관련한 플랫폼을 시장 진출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도 차트에서 보이시듯이 이 모델 자체가 현재 아직 시장 초기여서 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더 우위에 있냐라고 가리기에는 장단점이 다 좀 명확하기 네, 네. 때문에 현재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또 음식 배달처럼 특정 한두 개 기업이 과점을 하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좀 주요 모델들이 다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이트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 구매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 메이투아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구축해놓은 노하우와 그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공동 구매 쪽으로 확대를 해가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좀 감안을 해서 그 투자할 때 일종의 선별 하는 그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알리바바가 좋아. 핀도도가 좋아, 메이투원이 좋아 이게 아니라 각 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특성에 대한 성장성과 전망을 보면서 그 종목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사실 그 특히나 알리바바 그룹 홀딩하고 핀도도하고 JD.com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고 일부 홍콩에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어느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는 개념 차원에서 한 번 더 박지원 선임연구원하고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이투안에 대해서 오늘 GPS에 이어서 오늘 해주신 리포트 따라잡기 시간에는 메이투안에 대한 보다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주요 사업 부분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메이투안 하면 요거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포인트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제 음식 배달 본업은 잘하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 향후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주식 투자자분들 또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또 이 비즈니스 관련돼서 사업 현황이나 전망을 살펴보실 때 요 메이투안도 한번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도 다음 그 박주영 선임연구원이 발간한 리포트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